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반기라고도 하고 믹서 드릴이라고도 하는 이제 페인트나 타일 본드, 시멘트 등등을 휘저으면서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공구인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이 믹서 드릴이라는 게 유선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제품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충전 믹서 드릴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미러키 제품이고요. 모델은 M18FP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미러키 제품 모델명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M18이란 말은 전압 볼트 수가 18V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F 이제 F 시리즈고 젠2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P는 패드, M은 믹서.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어떤 충전 제품이랑 믹싱을 하는 충전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품을 열어서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괜찮은데. 제품을 보시면, 이야, 이게, 와, 진짜 크기가 굉장히 작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데요. 와, 이게 지금 힘이나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는 건 맞겠죠? 미러키가 뭐, 장난칠 회사도 아니고, 분명히 될 거는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이게 생동만 씁니다, 이거 지금. 너무 가벼워요. 스펙상으로 5.0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3.2kg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믹서 드릴을 가장 많이 쓰시는 모델인 계양 D23이라는 모델이 그 제품이 지금 6.2kg거든요. 절반이 차이 납니다, 무게가.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유선 제품과 이 미러키 충전 제품 M18FPM이라는 모델을 두 가지를 갖고 진짜 시멘트를 한번 섞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번 이동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러키 충전 믹서 드릴이 과연 유선 믹서 드릴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성능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믹서 드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부하가 많이 받아서 작업이 좀 힘든 이 시멘트를 똑같은 물에 똑같은 양을 제가 부어놨거든요. 유선 믹서 드릴과 미러키 충전 믹서 드릴을 두 개 다 똑같이 사용하면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유선 믹서 드릴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미러키 충전 믹서 드릴로 작업을 해볼게요. 아, 지금 굉장히 뻑뻑하게 작업을 해요. 보시겠어요? 굉장히 지금 뻑뻑하게 만들어놨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자, 유선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금방 보셔서도 느끼겠지만 속도 조절이 대부분 안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손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 손으로 파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밖으로 튀는 현상이 많아요. 자, 갑니다. 역시 이제 220을 꽂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서 바로 미러키 충전 믹서 드릴로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와, 근데 일단 무게가 진짜 무게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진짜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 똑같은 지금 믹서 드릴 날을 장착해놨는 상태거든요. 지금 미러키 믹서 드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이 핸들을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편하게 파지할 수 있도록 핸들을 움직이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믹서 드릴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렇게 RPM 조절이 돼요. RPM.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섞으려고 하는 모재에 따라서 RPM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고 제가 한 중간 정도 300rpm으로 한번 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우와, 힘이 하나도 안 뒤쳐져요. 이게 돌아가는 속도는 느린데 진짜 쉽게 이 페인트를 이겨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선 드릴 제품이 훨씬 더 묽고 미러키 제품 쪽에 제가 시멘트를 또 좀 더 많이 분포를 해놨거든요. 물량에 비해서. 미러키 같은 제품은 속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튀어서 페인트가 튀는 거라든가 이 시멘트가 튀는 거 그리고 튀어서 항상 전선일에 물기가 가면은 차단기가 떨어져서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왕 해본 김에 속도를 최고로 올려서 맥스로 올려서 또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맥스로까지 작업을 해봤는데 대충 보셔서 느낌 오시겠죠? 시멘트를 지금 이렇게 믹싱하는데도 힘이 전혀 딸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제품 다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주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저희 가게 앞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이 시멘트를 믹싱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미장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타일을 섞든 이렇게 믹서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추운데 진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봐 드렸고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제가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예,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미러키 충전 믹서 드릴이랑 그리고 유선으로 사용되어지는 유선 믹서 드릴이랑 두 가지를 사용해봤는데요. 이제 영상에서 잘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사용을 해봤을 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작고 가볍지만 이 사용되어지는 능력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물론 이제 유선의 RPM이 보통 뭐 6500 정도 가 있는 데 비해서 미러키 맥스 RPM이 지금 5500 정도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펙상으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은 미러키가 오히려 더 부드럽고 뭔가 좀 손에 무리가 덜 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충전 공구 시장의 발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지금 속해 있고 사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믹서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소모되는 전기량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전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로 너무 놀라웠고요.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이제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브러시스 못하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열 발생률이 유선 제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 제품은 배터리로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하나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양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5.0A 배터리 한 개 기준으로 21.5L 조인트 컴파운드 이제 많이 쓰시는 거죠. 이제 12통 사용할 수가 있고요. 5.0 배터리 하나로 그리고 25.3L 타일 본드 아워퍼를 이 배터리 하나로 사용 가능합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영상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예언하고 있는 게 지금 충전 공구 시장의 발전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어요. 같은 배터리 용량을 꽂아서 사용을 하더라도 1년 전에는 100이라는 힘에 1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다면 지금 1년이 지난 후에는 힘은 150까지 올라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 믹서들조차도 이렇게 충전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기술의 발전을 대변해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미러키 충전 믹서드릴 M18FP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충전을 쓸 수 있고 가볍고 속도 조절이 되어서 이제 튀기는 걸 방지도 해줄 뿐더러 내가 지금 썼고자 하는 이 모재에 따라서 제가 RPM도 조절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데 근데 가격이 또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미러키 배터리라 미러키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몸체만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몸체 가격이 지금 22만원 정도예요. 22만원 정도 5.0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세트 기준이 30만원 중반 정도에 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어찌 보면 유선 제품 지금 계양이든 보쉬든 마키다든 이런 제품들이 한 20만원 초중반선에 있는 거에 비한다면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이렇게 휴대성이라든가 편의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또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믹서 드릴을 많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작업하다 보면은 모터가 잘 뻗어요. 그래서 이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모터 부분을 3년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줍니다. 와, 진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멘트를 믹싱을 해봤는데 이 추운 날씨에 항상 지금 작업 현장에서 페인트를 믹싱하던 아니면 시멘트를 믹싱하던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미러키 M18FPM이라는 충전 믹서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나 이제 믹서들을 고민 중이시거나 알아보고 계시거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편에도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믹서기에 사용되어지는 날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14mm의 나사선이 나 있는 이 굵기를 가진 안에 홈이 파져 있어서 M14 탭이 나 있는 제품을 바로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진 믹서기 날이 이렇게 뒤에 나사선이었고 육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나사선이 나 있고 앞에는 드릴 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댑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어댑터를
장착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 육각 사이즈 13mm까지는 다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혹시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믹서기의 날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드릴척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바로 나사선이 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나사선 규격이 M14일 경우에는 바로 장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날개도 내가 지금 섞으려고 하는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이 믹서기 날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